아,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병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래서 크게 그두 가지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이준과 대한제국 때 어떤 검사제도,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가. 근데 원래 이 검사제도란 말 자체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물론 말은 성립이 되는데, 검사제도란 말은 성립이 되는데, 크게 보면 검사라는 것은 크게 보면 사법 체계 내에 있는 겁니다. 사법 체계 내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주로 설명하는 것도 그런 큰 체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일제 시기 전 시기하고 일제 시기 이후를 나눠서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대한제국기를 중심으로 보고 그 이후는 일제시대 때그 검사제도가 대충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조선일은 어느 정도 있었는가,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렇게 대한제국기 검사제도와 이준, 그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검사제도와 조선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제 함경도 북청 출신입니다. 북청.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왼쪽 거는 좀 젊으실 때고, 저 가운데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해의 그 3인과 같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좀 캡처해가지고 좀 작게 만든 거고요. 마지막은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의상. 일제시대 공부하면 좀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검사나 판사의 역사가 그렇게 훌륭한 역사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출발이, 출발 또는 뿌리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을 그, 이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뽑았는데,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래도 이준 검사가 가장 그래도 친일적인 행적이 없고 가장 훌륭한 분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크게 학술대회도 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준 선생님 초명은 성재고, 이명은 선재, 한문이 좀 약간씩 다른 성재고, 호는 뭐 일성, 뭐 해서 해옹,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요 경력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한성재판소 검사 15를 했고, 또 평양 검사도 했고, 그리고 주로 이제 계몽기에 계몽 활동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해외 밀사로 파견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준 선생님이 검사를 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한제국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갑오개혁 때 일어난 시행된 재판소 구성법, 그리고 요때 이게 시행되면서 한성재판소 검사 15가 된 이준, 이렇게 하나를 하고, 두 번째로는 1899년에 이제 다시 이 재판소 구성법이 바뀌는데, 그때 평년 검사로서 재직한 시절, 요렇게 대한제국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갑오개혁기 때는 이 검사 15 임명되기 전에 주요 경력을 보면, 짧게 본 겁니다. 짧게. 대략 보면 1875년경에 상경을 해서, 함경도 북청에서 상경을 해서 김병시의 문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객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제 집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그 장남을 중심으로 여러 식구들이 같이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원래 고향이 서울이 아닌데, 서울에 이제 왔을 때 보면 저희 집을 중심으로 사촌, 오촌, 당숙 잘 몰라요, 누군지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옛날에는 좀 힘께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유숙을 하면서 머물면서 집안일을 돕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문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내려가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향시에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90년 4월에 법관 양성소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법관 양성소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 15가 됩니다. 한성재판소. 그런데 이 검사 15가 되는 과정에서 이 뒤에 좀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졸업한 성적이 47인 중에 14등밖에 안 돼요. 밖에란 말은 좀 이상한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최상위 성적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 보시면 이게 원자료인데, 이게 관본인데, 저쪽도 관본들인데, 맨 위에 보면 우등이 4인 있잖아요. 함태영, 이인상, 이용성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들지 못한 거예요. 우등에 들지 못한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선재라고 보이시죠? 여기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여기 중간에. 원래 이름을 갖다가 성재에서
선제로, 선제에서 준으로 바꾸기 때문에 요 당시에는 선제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데 어떻게 검사 시보가 될 수 있는가? 다시 또 뭐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법 양성소라 법관 양성소라는 것은 원래 사법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만든 곳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곳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사법관이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사법관이라 함은 판사와 검사를 포함한 말입니다.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그 이준만 이선재 당시 이름 이선재만 이때 한성 재판소 검사 15가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당시 가부 개혁을 주도한 세력 중에 하나가 함경동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의 추천에 의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당시에 장박의 추천에 의했을 것이다. 장박은 그 경흥 출신이라는 설도 있고 종성 출신이라는 설도 있는데 함경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함경동 세력의 일원으로서 그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죄송하지만 뛰어나지도 않았지만 검사 시보에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간파천이 일어나면서 일본으로 도망가게 돼요. 유식하게 하면 망명을 합니다. 망명. 개항부터 해가지고 대한제국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크게 훑어보면 첫 번째 시기에는 이 갑오개혁이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세력들이 개화를 지적 새로운 문물제도를 받자 하고 해서 추진되는 그 기간. 요 기간들은 대개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아간파천 이후에, 아간파천은 아시죠?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으로 도망간 거. 그때는 그 일본 세력들이 힘이 약해요. 그리고 아간파천을 통해서 친일 내각들이 몰락을 해요. 상대적으로 약해. 그렇게 지나가다가 또 을사 늑약 고 시기쯤 돼서는 이제 완전히 일본파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 일제강점기 전까지를 보면 크게 이렇게 세 시기로 대략 나눌 수 있어요. 대략. 그리고 그 아간파천 이후에는 보수파들이 득세하고 황제권이 강화되는 이런 형태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을사 늑약 이후는 이제 완전히 일본 식민지화로 완전히 접어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파천이 일어나자 이 장박 등도 다 같이 망명해요. 일본으로 같이 다 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분위기는 뭐냐, 친일 내각, 장박을 중심으로 한 이런 친일 내각을 다 때려 죽이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그래서 다 망명합니다. 다 이제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화 시행을 보겠습니다. 그럼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게 야, 말이 좀 그렇다. 재판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요새 말로 하면 법원 조직법입니다. 법원 조직법,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그러면 그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우리나라가 그 새롭게 재판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무슨 종류의 재판소를 만들 거고 그 재판소는 어떻게 누가 감독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을 정하는 게 재판소 구성법입니다. 그럼 이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일본 거를 그대로 따왔어요. 일본에도 똑같은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일본도. 물론 일본도 그러면 자체로 만든 말이냐? 아닙니다. 독일 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 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것은 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짓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공포는 4월 19일 날 시작됐는데 시행은 4월 25일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 5종의 5개의 재판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심제도예요. 대개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이거는 사법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시기 전까지 큰 틀에서 이 체제를 유지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5종이라는 재판소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의미는 뭐냐? 현재 지금 법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4월 25일이에요. 4월 25일이 뭐냐? 이 재판소 구성법이 시행된 날을 우리의 법의 날로 정했어요.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1일. 5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5월 1일 한번 생각나는 거 없어요? 노동절입니다. 메이데이라고 하는 노동절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그 5월 1일 날, 세계적으로 5월 1일 날 법의 날을 만들었느냐? 노동절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법 날이에요. 그 날이. 항상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자 희생이 크니까 그 희생을 기반으로 메이데이라는 날이 만들어졌는데
그거에 반해서 자본가들과 법률가들이 중심으로 야, 쟤네들만 놀면 안 된다. 우리도 뭔가 만들자. 그래서 5월 1일 법인화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세계 유럽을 비롯해 세계 보편적인 그런 날이 돼서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때 와서 2003년에 와서 야 우리 나름대로 뭐 독자적인 게 뭐 없냐 해서 재판소와 구속법이 시행된 날을 법인날로 하자라고 바꾼 거예요. 이 재판소 구속법의 의의는 재판사무하고 행정사무를 분리한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 그전에는 원인재판 군이나 조선시대에 군이나 현이나 뭐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정, 재판, 경찰 뭐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원인재판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해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분리를 했다는 겁니다. 나눴다는 거야. 왜? 재판소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재판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사법관이 있어야 돼요. 판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규정에 의하면 판검사를 준다. 전문적인 판검사를 둔다. 그 판검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법관 양성소를 둔다. 여기는 없지만 따로 만들어요, 법을. 그런데 이 법의 한계와 장점은 뭐냐? 우리가 개항 이후에 계속 어떤 선진 문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좋은 점들, 서양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빨리 우리도 근대화하자라는 그런 사상도 많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다양한 일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화파가 주장한 근대적 사법제도로서 가자라는 면이 실현된다는 면이 있다. 실현됐다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갑오기획기에 시행된 모든 것에서는 일본인의 손길과 눈길과 입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일적인 식민지적 또는 친일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갑오기획기에 일어난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진행됐던 근대화에 대한 요구와 일본의 손이 닿은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와요. 이 재판소 구속뿐만 아니라 당시 그런 개혁이라는 것들도 다 그런 흔적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 그런 또 하나는 뭐냐 그 이제 법부 대신이 이거를 모두 다 관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보면 요새 말하면 법무부 장관은 어디하고 어디를 관할해요? 법무부 장관은 통상 검찰청이 법무부가 하나 있고 법원은 따로 조직돼 있어요. 그거 누가 하냐? 대법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부에서 독립이 완벽히 돼야만이 그게 근대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부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관리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독립이 됐지만 제도적으로 분리가 됐지만 이른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면 5종의 재판소가 있다고 있는데 그중에 순회 재판소는 아직 설치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방재판소 이런 것도 설치가 잘 안 돼요. 법은 만들었는데 공포를 했는데 설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제도가 성립되고 그것이 운영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시작 그래서 되지 않잖아요. 뭐 준비도 있고 서로 충돌도 하고 야 그게 옳은지 틀린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정비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지방에서는 지방관이 재판에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도는 있는데 재판소는 있는데 재판소 건물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식 재판소 건물은 따로 없고 현감이나 군이나 군청이나 군하나 이런 조선시대 있던 그 관청 내에서 재판이 벌어지고 다만 제도적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현감이나 군수가 재판을 하더라도 그거는 분리된 상태에서 한다는 거예요. 의미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냐? 그렇게 안 돼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게. 크게 보면, 이 당시에 만드는 재판소를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서 지방재판소는 뭐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뭐 지방마다 있겠죠. 이건 크게 얘기하면 도 정도에 해당됩니다, 도. 무슨 도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가. 큰 규모는. 그리고 이때 이제 각 부마다 이런 것들이 쫙 설치가 되는데, 아까도 제가 각 부마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실제로 잘 안 돼. 두 번째는 한성재판소는 제일 큰 동네니까 하나 떼어놓은 거야. 이렇게. 지방을 다 있지만 한성 워낙 크니까 하나 떼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개항장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당시에는 인천, 원산, 부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확대돼요. 요때는 요것만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계속 늘어나죠. 일본이 요구하잖아요. 개항장을 계속 요구하니까 늘어날 때만 자꾸 설치가 돼요.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요것과 왜 돈자 외국인과 내국인이 차이네요. 요 환성 재판소는 환성 주민의 재판도 하지만 외국인이 원고가 돼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어떤 걸 건다. 그럴 경우 재판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항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면 그 당시 외국인들이 있었으니까. 순회 재판자는 요것들을 다 해가지고 요 일일이 해가지고 2심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미설치돼 있어요. 아예. 그리고 고등재판소는 때마다 법부에서 때마다 개정하자. 때마다. 사안이 생기면 재판한 거리가 있으면 생기자. 2심 재판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시 개정하는 스타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법원은 왕족, 황족 또는 왕족, 황족들에 대해서 하는 이것도 사안이 생기면 연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순회 재판소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임시야. 그러면 요거 세 개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세 개인데 저 위에 것도 제대로 잘 안 돌아가요. 사실은.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재판소 구성법에 의하면 제3조에 각 재판소에는 이렇게 둔다. 그럼 저 정리는 뭐냐? 법원에 가면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그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법 정할 때 정자에다가 정리 정자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규정을 두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원칙은 판검사는 특별히 정한 별정한 특별한 정한 사법관 시험 규칙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이게 시행이 됐느냐 시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이렇게 이제 순회 재판소나 고등 재판소나 특별법이나 이런 데는 요것과 다르게 좀 특별하게 규정을 둔 거죠. 검사에 대해서 아주 일반적인 규정과 다르게 이거는 검사의 직자라 가지고 따로 이제 검사는 이 당시 뭘 하느냐 하고 잔뜩 적어 놓은 건데 요새 그 검사들이 하는 일과 대략 비슷해요. 하지만 요새처럼도 자세하지는 않죠. 자세하지는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4조 오면 사항 판결이 확정할 시에는 빨리 속히 소송 기록을 법부 대신에게 정해서 그 지휘를 받는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형이 있어요? 없어요? 사형제도가. 제도는 있는데 시행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법에 이렇게 이런 죄를 걸린 사람은 사형에 처함. 그리고 선고를 해요. 땅땅땅 사형. 근데 집행을 안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 비사형 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법은 있는데 집행을 안 한다는 거죠. 일본은 할까요 안 할까요? 일본은 그렇게 자랑했잖아. 근대화되고 우리 국을 일본 지금도 사형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안 한, 그러니까 물론 사형 문제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대단히 이제 찬반론이 되게 다양한데 어떻든 우리는 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형을 집행 안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맨 마지막 18조에 보면 검사는 재판소에 대하여 독립하여 그 사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아까 이게 좀 재판소 구성법인데 왜 검사 얘기가 나오느냐? 아까 지금의 우리의 법을 보면 법원 조직법이 있고 법원 내에는 검사가 어떤 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 뭐 이런 얘기만 쓰게 서기 뭐 이런 얘기만 쓰겠죠. 그런데 그리고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는 검찰 직제가 쫙 있겠죠. 그런데 이때는 재판소에 검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검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재판소 구성법을 왜 해야 되냐면 재판소 구성법 내 안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검사는 재판소 내에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재판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실행하고 어떤 법으로 이걸 집행하느냐 구체적으로 그럼 형법이 뭐고 민법이 뭐고 형사소송법은 뭐고 민사소송법은 뭐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느냐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형법 민법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그 실체법과 형사법, 실체법과 절차법이 합쳐서 형사사법이라고 그래요. 형사법 또는 형사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체법이면 되게 일반법과 특별법이 나눠지는데 일반법은 뭐냐 아까 얘기한 형법 뭐 이런 거예요. 특별법은 뭐냐 국가보안법 이런 걸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는 민사소송법, 민법이고 형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무슨 법을 갖고 있었느냐? 건국대전. 그죠? 건국대전. 마지막에 요 말기에 만들었던 게 뭐냐? 대전회통. 건국대전을 수리한, 고쳐서 쓴 것이
좀 보완하고 고친 것이 대전의 통. 그다음 또 많이 뭘 많이 차용해 썼느냐 법률을 대명률 명년에서 만든 대명률을 차용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법을 재판구속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징역 처단내라를 만드는 건데 징역 처단내라는 건 뭐냐? 과거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갑오개혁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죄인을 불러들여요. 불러들여서 이제 물어보죠. 너 죄 진 거 있지? 그럼 아닙니다. 그럼 야, 얘 패라. 때린 고문을 막 가하죠. 불어라 막 가하죠. 그다음에 무슨 형이 확정돼. 그러면 유배를 보내던가 사형을 하든가 아니면 때리든가 권장 맷대를 때리든가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옛날 감옥이라는 것은 그냥 죄수가 잠깐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처럼 징역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징역 처단내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징역 처단내. 그래서 옛날에는 유형을 보내는 이런 놈들은 유형 10년을 유배 10년을 보내는 놈들은 이제는 징역 5년으로 한다. 그게 징역 처단내예요. 그게 이렇게 반대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형 소송이라는 규정은 뭐냐? 민사소송, 형사소송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밑에 거, 저 다음 거는 검사의 공소장 형식. 이게 이제 아예 이런 것도 형식으로 만들어. 이거 민사소송 규정에 있는 거예요. 파트에. 이렇게 만들어요. 예컨대 여기 보면 공소장. 여기. 공소장. 주거. 요새 말하는 주거지. 그다음에 등부는 신분. 신분이 뭐냐. 이건 직업이 뭐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고인. 성명, 이름 쓰고, 성명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 쓰고, 연령, 나이 쓰고. 구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뭐뭐뭐 사건을 뭐 도취했다. 이건 도둑질 했다는 거죠. 도취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뭐 해서 이게 공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이 공소란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공소. 공적인 자에다가 이제 소송할 소자인데, 공소하고 사소가 있습니다. 사소. 사자는 개인 사자를 써요. 공소는 뭐냐? 대개 형법에 형사법과 형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또는 나라가 국가가 어떤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걸 공소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개인 간에 이건 이제 민법에 민사소송과는 개인 간에 하는 것을 개인 사자를 써서 사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다 양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공소는 이 검찰은 국가 권력이 개인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고, 민사는 개인적인 소송 관계니까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한성 재판소 검사 15가 됐어요. 이준이. 그래서 요러요러요러한 이유와 이유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검사 15가 된 거예요. 한성 재판소가 만들어져서 된 거예요. 그럼 한성 재판소는 어디 있었냐? 한성부 그 관하에 있었어요. 관하에. 따로 그게 없고 그 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대개 다 그런 그대로 관청들을 대개 그대로 다 사용했어요. 이것도 해도 이거. 아까 다시 해서 좀 얘기를 좀 진행하면 이제 실체법이 뭐라고요? 형법, 민법 뭐 이런 거라고. 절차법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거 어렵죠. 법이 좀 어려워요. 좀 재미없어. 그리고 이게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감옥 규칙. 아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징역을 이 사람 몇 년 처한다 하면 감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을. 감옥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는 이 형률 명례라는 거는 지금의 형법 총칙 정도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 죄형 있죠. 사형, 유형, 역형, 태형 이렇게 네 가지로 됐어요, 네 가지. 사형은 아시겠고 유형은 유배형이에요. 그 다음에 역형이 징역형이에요. 근데 태형은 맴매, 때리는 거예요. 장을 치는 거예요, 장. 이렇게 네 가지로 하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까 징역 처단내를 보셨죠? 그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범위를 넓힌 거예요. 마지막으로 1905년에 형법대전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조선 최후의 법정이에요. 기존의 모든 법들을 취합하고 서양 것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방대해요. 680조나 돼요. 이거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건. 근데 이건 역시 일본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 법을 만들 때 일본의 손이 많이 미쳤고, 그리고 이거는 황제권이 막 강화하던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이라는 지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여태 것을 종합한다고 했지만 대명률 체제를 거의 따른 한계가 또 있고 여러 가지 또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면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형법 대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다 이 형법 대전이 만드는 이후에는 이 형법 대전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형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형법 대전은 언제까지 됐느냐? 일제 강점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일제 초기에는 조선인과 일본이 적용된 법률이 달라요. 일본인들은 초기에는 일제 초기에는 일본인들은 일본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조선인은 이 형법 대전에 의해 처벌을 받아요. 크게 보면. 이어서 이제 아까 잠깐 말을 끊어졌 이제 법관양성소. 법관양성소의 원래 목적은 빨리 속성으로 왜 이제 재판소가 만들어졌으니 빨리 사법관 판검사들을 양성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서대문 밖에 서대문 밖 유동 노전거리라고 하는 게 있다가 이후에 그 광화문 앞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격은 20세 이상 입학 자격 20세 이상이 여기 자로 여기 원래 20세 이상 자 그랬는데 여자는 없죠. 다 남자들이죠 사실 남자들로서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입학할 수 있고 현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없이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시험 과목은 한문 국문 장문을 하고 조선 역사 조선 지리 이런 것들을 시험을 받고 합격 후에는 보증서 본인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관 양성소는 사법관을 만드는 곳이니까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과목을 보십시오. 오른쪽에 과목을 배웠는데 보시다시피 조선인 거의 없어요. 다 일본인입니다. 다 일본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했지만 이 오시기, 이 갑오기에게는 일본인의 손길이 곳곳에 미쳐 있어요. 곳곳에. 조선인은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그 과목들을 보면 아까 제가 했던 민법, 형법 이런 거 실체법하고 소송법, 절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연습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지금 같은 거 보세요. 여기 상법 따로 배웁니다. 상법. 행정법 따로 배워요. 국제법 따로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법이 각각 따로 있어요. 여기에 법학 통론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헌법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여기 헌법도 없잖아요. 왜? 당시 헌법이 없어요. 나중에 이름 까먹었는데 국법이라는 걸 만들 그것도 5개인가 6개인가 6개인가 밖에 안 돼요. 대한제국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일본인한테 배웠다고 하지만 역시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런 것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크게 세 시기로 이 법관 양성소는 1909년까지 크게 세 차례 크게 변해요. 크게. 요 앞에 요거는 초기 때 시간표입니다. 초기 때. 여기 크게 세 차례 걸쳐서 변해요. 이 세 차례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요 시기를 크게 보면 세 시기로 볼 수 있다. 크게 보면 그죠? 첫 번째 갑오기의 기다. 이때는 일본 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보수파들이 친일 내각들을 무너뜨리고 보수파가 등장하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시기다. 그리고 약간 흔히 보수 반독이라고까지 표현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을사늑약 이후에 완전히 이제 식민지화되는 과정이다. 보면 요때 성립식에 보면 1회 2회 해가지고 이 정도 인원들이 졸업을 하고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돼요. 속성이니까 중간 단계에 가면 3년은 늘어요. 그리고 물론 이 3년 이게 좀 이 당시 법이나 이런 모든 행정 기호라는 게 자 3년 근데 다음에 가면 자 너무 세다 6개월 또 바꿔 아니야 다시 3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때.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3년이다. 근데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프랑스 법률 고문이 등장을 해서 크레마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법학 그러니까 프랑스식 법학 교육을 해요. 그게 특기예요 또 이 시기에는. 마지막 시기에는 교수진들은 대개 조선인인데 전부 다 일본 유학파들이에요. 전부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 법관 양성소처럼 법관 또는 법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교 그것도 관립 그러니까 사립이 아니고 관립은 무슨 학교가 있었냐. 이 법률학교라는 그런 걸 뜻합니다. 법관 양성소는 9년까지 유지되다가 법학교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 1912년까지 유지되다가 다시 이것이 경성전수학교라는 걸로 바뀌어요. 이것이 다시 경성법학전문학교로 바뀌어요. 이건 다 이제 관립대학입니다. 이게 다 관립대학. 요 중간에 1924년에 이른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게 조선의 최고의 학부입니다. 그래서 경성법학전문학교도 있었고, 이 시기에는 관립대학으로, 전문학교로, 경성제국대학도 있어요. 두 가지 다. 근데 그러면 해방이 됐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백년사, 서울대학교 법대 백년사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서울대학교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 이 학교하고. 굳이 따지자면 경성제국대학과 관련이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근데 경성제국도 대국대학도 아니야. 왜? 새롭게 해봉에 맞는 대학이에요. 서울대학교는. 근데 백년 법대사 동문 쫙 보면 이 사람들 다 있어. 왜 그러냐? 이유가 간단해요. 여기 졸업생들이 일제시대 때 판검사를 많이 하고 변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반으로 갈라져요. 하나는 좌익을 하다가 월북했던가, 하나는 여기 남아있던가.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면 경성제국대 법문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 근데 여기 졸업한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 그 해방이 됐어. 그래서 판사라든 변호사라든 검사라든 이 사람들이 주치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동창회를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요. 경성제대생은 별로 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다 내. 왜? 현직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서울법대 백년사라는 책을 저술했던 이 사람이 다 있었는데, 언제더라? 일제시대를 빼고 최근에 서울대 역사, 뭐 몇 년사, 170년사인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때는 그 내용이 싹 빠집니다. 이 내용이 법대에서 이거 다 빠져요. 다. 경성대국 자체도 부정을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은 부정적인 면이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떻든 조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 법률을 전문적으로 공립하는 관립학교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경성전수학교까지는 조선인만 다녔는데, 저쪽으로 가면 일본인도 다녀요.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가면 일본인도 다녀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는 조선인이 훨씬 적죠. 일본인이 많고. 자, 이제 1895년에 만들었던 재판소 구속법은 요 시기에 좀 고쳐져요. 고쳐져. 뭘 고쳐지냐? 고등법원이 폐지가 되고 평년으로 바뀌어요. 평년으로. 나머지는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근데 이제 이때에 거의 똑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아간파천 이후에 황제권 강화와 보수파들이 득세하면서 약간 보수화된다. 보수화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법부가 재판사무에 다 관제, 직접 다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군재판소, 아까도 했지만 지방재판소라는 게 많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없다고 말은 있는데 다 군에서 해요. 그냥 군이나 현이나 이런 데서 해요. 군수가 재판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자기가 판결을 뭘 받았어. 그럼 억울해. 그러면 이제 그 뭐 상소를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먹혀. 그럼 어디로 가냐? 법부로 다 몰려가요. 법부로. 왜? 법부가 재판한 거 있으면 그걸 다시 가져와. 일로 가져와. 그래서 다시 보고, 야, 이거 다시 판결해. 이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법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 재판소라는 게 유명무실한 거예요. 아무리 재판을 해봐야 법부가 틀어버린 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료로 많이 남아있는 게 보면은 이 법부에다 소장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졌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요, 이 군수가 아무래도 부정한 놈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다시 법부에 올려요. 그럼 법부가 한번 보자. 요새 말로 하면 그렇게 공정하고 정확해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계는 또 뭐냐? 이 정치 권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사람이. 다시 중앙정계 누구가 아는 사람이 있는가. 기타 등등등등을 따져가지고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고려를 해서 판결을 해요, 법부에서 다시. 그래서 이 법부가 강화된다는 건 뭐냐? 곧 황제를 중심으로 한 권한이 강화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한 말이에요, 이 말이. 니들이 재판소 아무리 많이 봐야 그건 다 황제의 권한 안에 있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평년은 법부에서 독립돼서 전임 재판장인과 전임 판검사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독립이 됐으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완벽하게 독립된 건 아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 이런 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데는 뭐냐, 1895년에 만들었던 재판소 규정에
전문적인 사법권을 두게 돼 있는데 두지 않았다니까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떻든 간에 전문적인 판검사를 둔다는 겁니다. 자, 바뀌었어요. 이제 법이 바뀌었어. 1890년에 평년이 만들어졌습니다. 평년. 그래서 이주는 평년 검사가 됩니다. 이 임명장, 아무튼 칙명 이렇게 돼 있어요. 칙명. 전 검사 15 이준을 평년 검사에 임한다. 그 관등은 주인간 4등이다. 이런 뜻이고, 요거는 복제품입니다. 복제품. 원본은 없어요. 그 아까 첫 사진에 봤던 대검찰청의 그 검사의 표준으로 이준상을 만들어, 흉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같이 만든 복제품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관본데, 서임 및 사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때도 초기에 보면, 요게 한성재판소 전 검사 15 이 선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때 가면 이준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준으로 이렇게. 전 검사 15 이준. 근데 이준은 왜 잘렸냐? 여기 나오는데, 자, 해당 사람은 무고의 이유 없이 10여 일을 나오지 않았다. 불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잘랐다. 그런데 지금 잘 보니까, 잘 살펴보니까, 그래서 저기 추구의 정적을 잘 살펴보니까 용서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징계를 면하고 다시 임명한다. 그러니까 10여일 안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다시 도망간 거죠. 일부러 망명 갔어요. 일부러 망명. 그래서 이제 다시 임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특별보험 검사로 다시 겸직 발령을 받습니다. 여기 나왔듯이. 그래서 이제 뒤에 살펴볼 이른바 상강고소 사건으로 장안의 화제가 돼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요거는 법관 자선 이렇게 해가지고 평령검사 리준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 감옥에 가서 죄수들은 잘 있는지 건강한지 이런 걸 잘 살피고, 이 어려운 점은 뭐냐. 왜? 자기도 옛날에 감옥에 있어 봤거든. 내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감옥에 있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살펴봤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문 기사예요. 신문, 당시 신문 기사. 당시 신문 기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한문 혼용이에요. 이게 국한문 혼용인데 한글이 어디 있어요? 몇 개 돼요? 다 이런 식이에요. 당시 국한문 신문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 나중에 한글 신문이 나와요. 나중에. 이 신문은 왜 중요하냐면 그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국제적인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예민하게 하는 사람들은 정부 관료 말고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 돌아가는 정세나 국제 상황이나 이런 거를 관심, 정치권 말고 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런 어떤 직업으로서나 뭐 이런 거로 본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가들이 늘 관심 있잖아요. 오늘 정권이 어떻게 될까? 지금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관심 있잖아요. 당시에도 상인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야 내가 그 정부에 납품할 수 있을까? 일본군들이 온다는 거야? 만드는 거야? 일본군이 오면 어떡할까? 아니면 도망가야 되나? 아니야. 일본군들이 오면 물건 좀 팔아먹어야 되나? 옷이나 좀 팔아먹을까? 이런 곳에 눈 밝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들 뭐 중인층이라고 표현하죠. 중인층.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신문을 읽어요. 이 정도의 신문을. 한 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도의 수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이런 걸 늘 읽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밑에 부리는 사람들, 글자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 야, 이 무식한 놈아. 지금 말이야. 일본군이 쳐들어오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일본군이 쳐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신문에 다 나와, 임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신문이라는 게, 물론 한문과 혼용이 돼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주인 이하라는 사람들이 읽으면서 많은 백성들한테 퍼져나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더구나 나중에는 순한글 신문도 나와요. 그래서 신문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이준의 상관 고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단순해요, 사실은. 황태자가 이제 재혼한다 그래가지고 가래가 열리는데, 그러면 보통 옛날에는 국가의 큰 기쁨이라는 건 첫 번째, 결혼.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임금입니다, 임금. 지민국 국가니까. 임금이 결혼을 한다든가, 등극을 한, 왕이 오른다든가,
아니면 뭐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아들 낳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왕비가 결혼 왕비가 결혼하면 안 되지. 그 밑에 이제 아들들이 결혼하거나 뭐 안 되거나 이럴 때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하거나 또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뭐냐면 과거 시험을 봐요. 특별하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면 대사면을 하는데 명단을 이제 작성하는 권한을 검사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평년 검사한테 이제 명단을 작성하라 그러겠죠. 그랬더니 법부에서 법무국장 김낙헌을 비롯한 법무국장에서 이제 야 우리의 의견은 이러니까 내가 좀 참조해 하고 뚝 던지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를 보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평리원은 법부와 독립됐지만 실제로 법부의 제안을 받죠. 그래서 지금 같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준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작성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렸던 명단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을사늑약을 처단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사국장이 이 사람이 이걸 빼버린 거야. 그 명단에서 빼버리고 다른 전 법부 대신 출신인 다른 사람을 넣은 거예요. 이에 이준이 열이 받죠. 열이 받아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막 벌어지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사람은 을사오족을 처단했다. 여기에 너무 강조를 두는데 이거 처단하다가 체포한 사람들을 그 사면 명단에 넣었다. 뭐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곡산민요라는 건 뭐냐면 곡산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항쟁을 했다는 거예요. 항쟁을 밀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밀란 이런 사람들을 석방시켜야지. 왜 그 고위직인 이런 사람들을 석방시키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 법부 대신 이윤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삼족을 멸할 이준의 주장에 의하면 마땅히 삼족을 멸할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형사국장 김낙회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법 전체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안동 출신입니다. 안동 풍산 김씨예요. 풍산 김씨 경북 안동의 풍산 김씨인데 원래 양반집 자손이에요. 그래서 법부 주사를 관직을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일제시대 때 유일하게 지금으로 말하는 대법원 판사가 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조선인으로서 따라서 그만큼 친일적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형법대전 뭐 이런 거 만들 때 이 사람이 관여를 많이 해요.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이럴 때 김낙현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법 쪽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형사국장하고 그냥 아무 지식도 없이 형사국장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떻든 그래가지고 야 은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백성들과 을사오족을 처단한 사람들을 은사 명단에 내가 넣었는데 형사국장 네가 뭔데 뺐냐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항의를 해요. 막 항의도 하고 농성도 하고 뭐 이러가지를 해요. 근데 안 듣지. 다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형사국장 문서과장 법부대신 고소를 해요. 고소를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상대적으로 다시 법부에서는 야 이놈은 상관을 고소한 죄가 있으니 그걸 구속해라. 상관을 구속한 죄는 이거 언제부터 있었냐? 경국대전에도 있어요. 경국대전. 함부로 상관을 고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이 예를 들어서 백성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그 군수나 현감이나 고을 원님을 고소하면 안 돼요. 하지도 않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걸려요. 아주 명백한 증거와 명백한 원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그제하고 그제로 해가지고 체포를 해요. 체포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할까 풀어줘라 이준이 뭐가 잘못했는데 풀어줘라 하는 말에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된 이거 또 주장하는 거야. 이건 문제가 있다. 법부 대신 물러가야 된다. 형사국장 물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법부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평리원회 해가지고 다시 잡아들여라 하고 다시 잡아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무렵에 이제 각 신문에서 계속 보도가 됩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각종 단체들 이런 그 계몽 단체들에서 의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요. 풀어줘야 된다. 이제 법률이라는 게 뭐냐? 검사란 직분이 뭐냐? 우리 토론회 한번 해보자. 연설회 한번 해보자. 뭐 계속 문제가 확산이 돼요.
이제 이 당시 대한민 죄송하지만 이것도 다 한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신문이 이래요. 조사나 뭐 이런 것만 빼고는 다 한문이에요. 대한매일신보는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매일신보. 그래도 황성신문. 황성신문도 이게 이 정도면 양반인 거예요. 그 초기에는 이거 더 그런데 아무튼 제목만 보자면 이준 씨 나인 전말 나다는 구속됐다네요. 구인 전말 왜 얘가 구속이 됐는가 이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위에 거는 법관이 기소를 했다. 뭘 기소를 했냐? 이 내용이 쭉 나. 평양 검사 이준 씨가 기소하였는데 본직이 국가 생명재산을 대표하는 자라. 자기는 검사는 국가 생명재산을 대표하는 데 자다 이거야. 그래서 쭉 내려가서 여기 보면 피고 김낙헌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김낙헌을 고소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같이 고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황제와 폐하께서 은윤을 특가해서 이제 육법 내에 뭐를 풀어주라고 했다. 은윤을 내리라고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문안을 주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이거는 법 불가사. 말이 어렵죠. 법 불가사. 법이 사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사적이면 안 된다. 이게 또 한국신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해. 평양검사가 어쩌고저쩌고 형사국장을 어떻게 고소를 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쭉 그 사연들을 쭉 적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연설, 연합연설회가 열린 기사 맨 위에 거는 민이 법을 믿지 않으면 원인, 민 불신법의 원인. 백성들이 법을 안 믿는다. 왜? 아까 같은 일 때문에 안 먹는다라가지고 장하게 법이란 무엇이냐, 재판소란 건 뭐냐, 검사는 뭐냐, 이런 장하게 쓰고 연설회도 열고 막 이럴 때. 이때는 여러분도 알지만 만민공동회 들어보셨죠? 만민공동회.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으쌰으쌰으쌰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누군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막 연설을 합니다. 이런 연설대회가 아주 흥했던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그 마지막으로는 이준 공안. 검사 이준의 공안. 결론적으로 이준은 그래서 평양 재판을 받아가지고 태, 곤자 아니죠.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곤장 100대를 맞는다는 겁니다. 태 100대. 근데 이제 황자가 야, 100대는 너무하니까 70대로 줄여라. 그리고 바로 쫓겨납니다. 검사직에서. 날짜로는 3월 14일 날 쫓겨나는 거 돼 있어요. 근데 다시 여기 이제 이게 이준의 판결문의 원본인데 원본 내용을 요새 여기로 푼 거죠. 여기 보면 법부 대신 및 협판을 탄핵하여 법부 대신에게 기소장을 송투하였으며 법부 문서 과장의 통첩을 찢어버리겠으며 그래서 여기 보면 본관을 고소한 자율과 그다음에 관사 공문서를 폐기한 혐의다. 훼손한 혐의다. 그래서 태일백에 처하노라. 저렇게 3월 그래서 3월 14일자로 형식상은 법관 채모를 송사시켰다는 이유로 파면이 됩니다. 근데 다시 또 3월 21일 날 다시 또 올려.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내가 잘리게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 다시 올립니다. 여기 보면 검사는 국가의 대표가 되어 형법상 독립의 권한을 가지며 공소 제기의 권한이 있다. 어쨌든 검사라는 것이 국가 기관을 대표하기 때문에 함부로 범사를 벌해서도 안 되고 검사가 어떠한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법부 관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공소라는 것은 공소 제기라는 것은 아까 공적인 것을 제기하는 것은 또 당연한 권리다. 내가 법부 대신을 내가 고소했다고 나를 재중 상관 고소죄로 제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나는 검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영향으로 평양검사에서 쫓겨났지만 이를 통해 이준은 강직한 인물이라는 평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신문 황서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제국신문 당시 여러 신문들이 있는데 그 신문에서 연일 보도가 돼요. 이 사건이 연일 보도가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관심 끌기 충분한 사건이잖아요. 자체가 야 어떻게 법부대신 검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법부대신을 고소해 뭐부터 해가지고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장안에 이준 뭐 이렇게 된 거죠. 장안에서 이런 영향으로 국제보상연합회의소라는 곳에서 소장으로도 임명이 되고, 나중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황제의 관심과 아, 이준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뭐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서 해그 밀사로 파견될 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준이 해그 밀사가 되고 그 밀사의 그 밀지를 들고 나가는 과정이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강직한 인물이라는 평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전반부는 끝났고 이진과 관련된 얘기는 끝났고, 일제시대 때 재판제도는 어떻게 됐고 검사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략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912년에 개정 조선총독부 재판소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07년에 신재판소 구성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신재판소 구성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데, 이때 군대도 해상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법사무와 행정사무를 분리해서 한일 양국인들이 새로운 재판소를 만들고, 일본인은 한국 정부의 차관 및 관리로 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조약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롭게 재판소를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지만 역시 이 영향은 누구의 영향에 있다? 강력한 일본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이 새로운 재판소 구성법은 또 한국 사법 역사상에 보면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도 의미가 있어요. 행정에서 분리되어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상설 재판소가 설치되어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지방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군이나 군청이나 현청이나 이런 데 같이 겸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2단계 오면은 그것과 따로 건물을 만들어, 실제로. 일본은 이 주도하에. 실제로. 그래서 이제 완전하게 지금처럼 행정기관과 재판소가 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획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 재판소 구성법에 따라서 이걸 모델로 해가지고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라는 게 4종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1909년 10월에 통감부 재판소령이 만들어지는데, 말 그대로 통감부 재판소령이잖아요. 기유각서라고도 하고, 길게 읽으면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건 각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권하고 감옥권을 일본 정부한테 위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위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권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식민지화라는 과정이죠. 식민지화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통감부 재판소는 한국에 있지만 일본 재판소부예요. 따지면 일본 재판소. 재판소는 통감이 직속한다는 건 뭐냐면 통감이 모든 걸 다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요게 통감이 직속하여 요 말이 12년 재판소 구속, 일제시대 때 만든 재판소 구속법에 의하면은 통감이 뭐로 바뀌냐? 총독으로 바뀌어요. 총독으로만 바뀌고 요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사실. 다만 요 때는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느냐? 고등법원, 공소원, 요거만 바뀌는, 고등법원만. 왜 고등법원으로 바뀌었느냐? 대심원은 일본 본국에 있는 이름이에요. 이 재판기구 이름이에요. 그런데 야, 너희들은 식민지인데 어떻게 똑같은 걸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다. 그래서 고등법으로 명칭을 바꿔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놔두고. 이게 일본식 모델이에요. 일본식 모델. 자, 이 사진을 잠깐 볼게요. 이게 그 당시, 이게 보다시피 새로운 건물이죠. 새로운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심원 이렇게 써있죠. 대심원. 이게. 그리고 이게 같이 다 있는데 대심원, 경성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경성구재판소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같이 다. 요거는 지금 종로위가 제1 본점 자리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요게 1907년에 신재판소 국법은 대심원이었는데, 그때 가면 간판이 바뀌어요. 고등법원. 그러니까 요 통감부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이. 근데 똑같아요. 경성공소원, 경성구재판소, 경성지방재판소. 이게 똑같아요. 일본인도 보이죠, 일본인. 그래서 통감부 재판소 단계가 오면은 이제 완전히 일본식이 되고, 그리고 일본인들이 전면적으로 배치가 돼요. 자, 다음.
이걸 그림으로 보면 대략 이렇게 됩니다. 요 체제는 약간 변동이 되지만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요 체제는. 말이 어려운데 다음 걸 보시면 1908년부터 1910년 판검사 임용 현황인데 여기다 보시다시피 한국인 32%, 대충 27%, 24%, 대략 7대 3의 비율로 이미 당시에 일제시대 전에 통감부 시기에 이미 일본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재판소를. 그리고 고위직들. 고위직들은 100% 일본인입니다. 100%. 무슨 장. 예를 들어서 공소원장, 대심원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일본인입니다. 다 일본인. 특히 검사의 경우에는 숫자가 기본적으로 일본인도 전체 숫자가 적어요. 게다가 조선인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검사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쉽게 임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뒤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일제시대도 동일합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이게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철거당해서 없습니다. 그 지금 봐도 건물이 잘 졌죠. 사실 잘 졌어요. 이 건물 잘 진 건물이에요. 일본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그러면 1912년에 개정이 되는데 조선총독부령이 개정이 되는데 왜 개정을 하느냐? 일본 애들이 우리 1910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병합을 하잖아요. 이른바 병합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도가 완비가 안 돼요. 그래서 1912년에 상당수들이 재정비돼요. 12년에. 1912년은 그래서 일제시대의 어떤 기틀을 다진 해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재판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래요. 군현제도도 바꾸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이 12년에 일어나요. 그러면 12년에 재판소 구성법의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은 총독부 재판소 조직을 축소하고 신급 제도를 간이화하는 건. 간이화라는 건 뭐냐? 간소화한다는 거예요. 간소화. 이유가 뭐냐? 조선의 특수사정 및 조선의 민도를 고려해요. 민도를 고려해요. 조선인들이 민도가 낮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런 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좀 재판 제도도 단순히 하고 재판소도 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말이에요. 특히 조선인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래서 구재판소를 좌폐지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리고 정리해서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 지금 우리가 많이 익숙한 이런 형식으로 바뀌어요. 여기 3단계로 바꿔요. 이 종류만 바뀔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구재판소들을 폐지하면서 재판소를 폐지하니까 기구가 축소되고 기구가 축소하니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 줄고 그렇죠? 그러면서 경비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는 1914년에도 지방지청 5개가 폐지가 돼요. 이와 더불어 아까 우리가 그 대한제국기도 봤듯이 법이 바뀌면 따라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조선형사령, 조선민사령, 조선태연령 등 이런 것들이 제정이 돼요. 이게 뭐냐? 조선형사령은 형법 같은 거예요. 형법 같은 거. 그러니까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이 있는 거. 조선민사령은 민법과 민사소송이 같이 있는 거. 조선태연령은 죄진 놈을 맴매한다는 뜻이에요. 때린다. 요게 유지됩니다. 요게. 근데 이 조선형사령과 조선민사령은 기본적으로 조선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법을 따른다. 여기 의 한자로 보면 의요인데 의하여 쓴다. 일본법에 의하여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조선태양령은 근대 국가에서 누가 사람을 때립니까? 안 때려요. 원래 감옥이 만들어진 배경도 뭐냐? 이제 중세 시기에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온 시기에 사람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사람을 죄를 지면 그놈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곤장을 치거나 교수형을 하거나 목을 자르거나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건 뭐냐?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도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나한테 반역하는, 국왕한테 반역하는 놈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사형시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대로 오면서 야, 그건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니까 우리가 인권을 생각해서 야,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때리지 말자, 우리 이제. 그러면 어떡하냐? 그게 징역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인신을 구속하는 거예요. 인신을 구속하는 형으로. 그래서 근대에서도 인신 구속을 하면서 감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도 어떻게 하느냐? 다 보는 공개적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너무 잔인하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즉 감옥 내에서 그것도 막 자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교수형으로만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근대 감옥이 만들고 사형제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거는 다
인간의 사상이 발달하고 문물이 발달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인간에 대한 본인의 확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인가, 우리가 많이 배웠던 서양 근대 계몽사상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을 빼고 죽이고 그러면은 노동력이 없어. 노동력이, 노동력이 부족해요. 그죠? 그럼 그 노동력이 부족하면 그 사람들 죽이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때리면 사실은 우리가 권장 100대 맞아요.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심지어는 죽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걔들을 감옥에 일종의 가두는 거야. 가뒀다가 다시 나오면 또 쓰면 되는 노동력으로. 그리고 또 감옥 내에서도 작업을 하게 만들어. 그게 근대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또 인권 사상이 배양되고 인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같지만 또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태양여야라는 건 사람을 맴매하는 건데 이 전근대적인 법이 계속 유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왜? 조선 민도가 낮아서. 그래서 민도가 높은 일본을 아직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재판소에 검사국을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법원과 검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일본 재판소 구성법에는 재판소에 검사국을 부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치. 갖다 붙인다 이런 뜻이죠. 붙여서 둔다. 그런데 앞에 봤던 1907년에는 재판소에 대하여 검사국을 치한다. 약간 대치한다는 개념이고, 이 통강부와 조선총독부의 규정은 병치한다, 나란히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병치한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일본 내에서 첫 번에 재판소 구속법이 만들어질 때 검사했던 사람들이 불만 있는 거야. 야, 부치? 야, 우리 검사가 그래도 많은 일을 하는데 부치가 뭐냐? 뉘앙스가 안 좋다는 거야. 뉘앙스가 안 좋다. 우리가 뭐 재판소에 부속된 기관이냐? 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통감부서 이렇게 왔을 때는 그럼 나란히 두는 걸로 하자. 표현을 바꾼 거야. 나란히 두자.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공식 명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경성검사국이면 그게 정식 명칭이 아니고 경성지방법원검사국입니다. 정식 명칭은. 그래서 어디 무슨 법원검사국, 어디 법원검사국, 이렇게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게. 자, 아까 거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제 4급 3심제에서 3급 3심제로 바뀌는 걸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호재판소는 지방법원 지청이 됩니다. 근데 일제시대 그러면 조선 형사랑의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대략 이런 그림으로 갑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강제수사, 임의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예심청구라는 말이 있어요. 예심제도가 일제 강점기에 대표하는 제도이자 가장 유명한 악법입니다. 사실 이게 악법이에요. 원래 의도는 일본 형사소송법에 보면 원래 왜냐하면 피의자가 있으면 피의자의 구속을 지금도 피의자의 구속을 다시 구속적부심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장이 내니 마니 뭐 요새 정치적으로 큰 화제가 됐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이재명을 풀어줘라 마라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처럼 함부로 인신을 구속하면 안 돼요. 원래는 함부로. 그래가지고 인권 보장자 섞여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예심 판사는 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의 권한도 있고 또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권한도 같이 있어요.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예심 판사는. 그래서 공소제기의 단계에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바로 공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심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략 뭐냐면 사건이 중하거나 복잡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예심을 신청을 해요. 그래서 예심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저 표현처럼 양날의 검 같은 제도예요. 인신 구속에 대해서 제한 규정이 없어요. 없어서 계속 놔두면 예심의 기능을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기능으로 생각하면 인신을 무작정 구속하게 되고 반대로 인신 구속 절차를 최소화하고 빨리 풀어주자. 빨리 심사해서 빨리 풀어주자 하면은 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한번 걸리면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예심은 얘기하면 본재판이 아니에요. 본재판이. 예심이 끝나면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공판 회부를 결정한다.
면소한다, 공소가 기각을 한다. 이 얘기 뭐냐면 공판에 회부한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해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쪽은 뭐냐,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자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자. 이거 빼놓고 면소와 공소 기각은 뭐 빼서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단계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해서 공판을 가러 가기 전에 뭐 예신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사람을 구속시키면 안 되니까 그걸 좀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검사가 수사한 대로 다 믿을 수가 없다. 왜? 얘는 어떻게든지 사람을 구속시킬 놈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런 의미였어, 원래 의미가. 근데 요게 악용이, 양날의 검이니까 악용이 되면 한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거야, 한없이. 본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아니, 판결이 나야 내가 뭐 징역을 살든 풀어지든 뭐 할까. 판결이 안 나는 거예요. 예심은 판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특히 독립운동 사건 또 사회주의 사건 이런 사건들은 다 예심을 가요. 예심에서 1년 이내 있는 거예요. 그럼 본형은 몇 개 받냐? 6개월. 그럼 본인은 징역을 몇 년 살았냐? 1년 6개월, 2년 6개월 산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런 피해는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됩니다. 연일 사실은 계속 보도돼요. 예심을 빨리 줄여라, 판사를 늘려라, 예심 판사를 늘려라. 계속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알기 때문에 예심 단계에서 풀어가려고 자백을 하거나 빨리 자백하거나 자기 친구를 불거나 동지를 불어서 빨리 풀려나려고 그래요. 빨리 풀려나려고.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예심에 있는 동안에는 인신은 구속된 상태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당시 문서들입니다. 실제적인 문서들. 유치장, 구인장, 구류장, 이거 신문조서, 검사의 신문조서입니다. 하나만 보면, 구류장을 보면 구류장. 이 구류장이 쉽게 얘기하면, 요소 말하면 구속영장이에요. 이게 구속영장. 예를 들어서, 홍영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주소가 나오죠. 얘는 경성부 인이동 어쩌고저쩌고 몇 번지 살고, 얘는 중앙고등학교 학생이다. 지금 얘기한 중앙고등학교 학생인 거예요. 학생인데, 치안유지법에 걸려서, 치안유지법 나중에 설명할게요. 치안유지법 걸려가지고, 이놈을 서대문 형무소에 구류한다. 이건 구속한다는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구속시킨다. 그 전 단계. 여기 보면은 경기도 재판부 유치장에 가둔다. 이건 경찰서도 똑같아요. 유치장은 요거는 경찰이 발부하는 건데, 인신을 구속시키는 검사만이 발부하는 거예요. 그 구인장은 뭐냐? 너가, 구인장은 요소도 있어요. 검사가 또 발부하는데, 이거, 뭐야, 죄가 있는 차가 안 와. 또는 참고인이 있어, 어떤 참고인이. 근데 와야 되는데 약간 안 와. 그러면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게 구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기만이라는 사람이 뭐 쭉쭉 치안유지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하기 위해서 당청에 그 법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당청에 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당시 그 작성한 신문조서인데 똑같이 홍영이라는 사람 작성한 신문조서입니다. 신문조서 대략적인 형식을 보면 서기가 있고 네,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 이름인데 스스키라는 사람인데 좌자목이라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 살이고 신분이 뭐고 직업이 뭐고 사는 곳이 어디고 본 적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묻어요. 본인이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 절차는 재판받을 때 똑같이 해요. 너 이름 뭐고 나이는 얼마고 어디 살고 누구고 본인 맞죠? 이렇게 물어보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물어보죠. 어떻게 됐고 이거를 이렇게 작성. 요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1단계는 경찰서에서 작성이 돼요. 2단계는 검사가 또 작성을 해요. 3단계는 예심판사가 또 작성해요. 근데 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이 신문조서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법정에서 증거로서 인정이 돼요. 가장 우수한 증거로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요. 고문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2시간 딱 찍잖아. 그리고 끝이야. 부정을 해도 부정이 안 돼요. 아니 사실은요. 제가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가지고요. 인정이 안 됩니다. 그 고문을 받은 걸 증명해야 되잖아, 본인이. 어떻게 증명해? 그리고 일제시대는 증명이 한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공판 중심주의. 그 전에 그 경찰이나 검사에서 얘기했던 것은 안 믿는다. 물론 증거로 제출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판사는 100% 믿지 않아요. 안 와도 돼. 이 공판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공판정에서, 그래서 공판중심주의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울한 사건들이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고문을 당해가지고 도장 찍는다. 그거 끝이에요. 그럼 그 당시만 해도 끝이야. 그거로 자기가 아무리 부정해도 너 이마 여기 다 지적 찍었잖아. 너 그렇다고 그 뭐라 그럴 거야? 아니에요.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일대시대는 더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일제시대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면서 작성한 이 신문조서는 그대로 법정에서 인정되고 범죄 사실을 그대로 인정돼가지고 그대로 활용이 되는 거죠. 자, 판검사, 그러면 사법관, 판검사 임용 방식과 인원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일제시대의 특징은 판사에서 검사, 검사에서 판사, 이렇게 보직 이동이 언제든지 가능했어요. 특징은 언제든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일반 임용과 특별 임용이 있는데, 일반 임용은 뭐냐면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합격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간략히 줄이면 뭐냐면 지금의 고시예요. 고시. 그죠? 사법고시 보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사법고시 원리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그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또 자잘한 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자잘한 경우로 들어온 게 있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고등문과시험, 보통 고문이라고, 일본 시대, 일제시대는 되게 줄여서 고문이라고 불렀는데, 고문. 이 고문은 일본 동경에서만 봐요. 그리고 대상자는 원래 일본인을 대상으로 보는 건데, 식민지인들도 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병합이 합쳐졌기 때문에 일본 식민이니까, 일본 국민이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시험은. 매우 어렵고, 일본인도 합격하기 되게 힘들어요. 고시의 신화들이 이때부터 탄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입시처럼 뭐, 3시간 자고 몇 시간 똑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조선인들의 사회에 유행했던 징크스는 뭐냐면, 조선인들은 동경을 가기 위해서는 대개 어떻게 갔냐. 조선에서. 부산에서 배를 타요. 관부 연락선을 타고 가서 시모노세키에 내려요. 시모노세키. 하관, 한자로 하관이라고 하고, 일본말로 시모노세키라고 하는데, 시모노세키에 내려요. 거기서 열차를 타고 동경으로 가요. 또는 배를 타고, 그게 내륙이거든요. 일본 내륙. 배를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통상 기차를 타요. 거기서 내려서. 기차 타고 가다가 후지산이 보여요. 후지산. 동경에 가서 후지산이 보여요. 후지산을 보면 떨어진다. 라는 속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속설이 만들어지는 건 뭐냐?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열심히 가서 그걸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자격이 있어요. 자격. 무슨 자격이냐? 중학교 이상 졸업자고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눠지는데, 예비시험은 논문과 외국어를 보고 본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소시험을 봐. 이 방식은 본시험만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도 시행됐던 고등고시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필기고시 합격하면 그 다음에 구술시험을 봐요. 구술시험은 거의 떨어지지 않지만 간혹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간혹. 거의 떨어지지 않지만 간혹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자격이 있다는 게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학교 이상 졸업자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자는 예비시험 면제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제시대에는 일본 내의 학제하고 조선 내의 학제가 달라요. 그리고 이게 막 짬뽕이 돼, 또 게다가. 그 일본도 막 많이 바꿔요, 학제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서양 거를 받아들여서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안 맞아. 그럼 바꿔. 그게 많이 바꿔요, 일본도. 근데 아주 크게 보면은 심상소학교 또는 그냥 소학교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가요. 그러니까 조선 내에 있는 학교는 다 이런 학교예요. 그런데 간혹 조선 내에도 소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어요. 중학교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용산중학교예요. 용산중학교는 당시에 용산중학교는 일본에 쓰는 그 명칭 그대로 용산중학교. 우리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 중학교 이게 없어요. 아예 이름이 달라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예요. 근데 일본인 전용학교는 소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요. 근데 경성에는 중학교가 두 개 있었어요. 경성중학교하고 용산중학교가 있어요. 그럼 용산중학교는 어떻게 되냐? 용산에 뭐가 있어요? 지금도? 미군부대 있죠? 거기가 일본군이 주도하는 곳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용산중학교는 일본인 전용중학교예요. 그래서 일본인만 다녀요. 그런데 세상은 꼭 그렇지 안 돌아가잖아요. 조선인도 가끔 있어요. 그 조선인은 누구냐? 군인인 거예요. 일본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중학교 들어갔어.
사실은 소학교부터 그래요. 소학교. 소학교도 우리나라 소학교라는 명칭은, 조선에 있는 소학교라는 명칭은 다 일본인 전용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조선인이 들어가요. 그러면 누구냐? 관리나 군인이거나 이런 사람이, 자제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선말을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조선말을. 실제로. 왜? 한번 들었지. 왜? 다 조선말을 하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로 해라. 못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다 일본 학교 다녔는데 어떻게, 자기 친구는 다 일본인이야. 없어요, 조선인이. 주위에 다 일본인인데 뭐. 그래가지고 해방 이후에, 이건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은데, 해방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아서 정부의 관리가 되고 이러잖아요.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못하는 거야. 왜 못하냐?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한국 단어가. 한국말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당연히 모국어는 일본어니까 일본어로 잘하지 연설을. 근데 한국말로 연설해라. 못하는 거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명칭은 조선에는 없다. 있으면은 식민지 전용 학교다. 조선의 학교는 뭐냐?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고문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합격자 중에서 본인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선총독부 판검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면 그 신원조회를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선발을 해요. 그렇게 해서 된 조선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 저 오른쪽 것은 이 고등문관시험, 고문시험의 합격자 수를 표시한 거예요. 조선인과 총원고를 표기한 거예요. 초기에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가 막판에 1941년에 많이 늘어나요. 38명, 64명, 41명. 여기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이게 조선인인지 일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인으로 확인된 사람만 41명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 거예요. 사실 더 돼요. 왜? 창씨개명 몰라서. 그럼 왜 이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전쟁 시기잖아요. 이때 전쟁 시기. 전쟁 시기가 되니까 내가 판검사가 되면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징용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몰려가서 동경으로 몰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전조가 37년부터 시작되죠. 이때가 중일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쭉 늘어나잖아요.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고시를 합격해서 조선총독부 판검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조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법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임용이라고 붙였는데 1910년에 만들어지는데 제국대학이나 관리전문대학 또는 조선총대 지정 학교에서 3년 이상 법률학과를 수료받고 졸업한 조선인은 특별한 전형을 거쳐서 판사 또는 검사에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총독이 지정 학교는 뭐냐? 일본 사립대학인 중앙대학, 명치대학, 법정대학, 경도관서대학, 경인우숙, 일본대학, 조도전대학.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반을 했었는데 그 조도전 대학을 나왔다고 어떤 사람이 문학과 중에 이력이 있어요. 조도전, 한글로 조도전 대학. 또 어떤 다른 책을 찾아보니까 와자다 대학을 나왔대. 그래가지고 야, 왜 학력이 다르지? 한글로 읽으면 조도전 대학이고요. 일본말로 하면 와자다 대학이에요. 경흥 대학은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경흥인데 일본말로 하면 게이유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발음하느냐 한자로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표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싸웠지. 조도전 대학이 맞다. 아니다. 얘는 와세대 대학이 맞다. 서로 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도전 대학. 여기는 와세대 대학. 어떻게 됐겠어요? 승부가 못 났습니다. 어쨌든 이 특별유명이라는 것은 왜 그럼 특별유명 제도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저기 조선의 합격자가 초기 없듯이 이렇게 시험을 뽑으니까 인원이 충당할 수가 없어요. 인원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우수한 본격적인 고시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으나 없어. 보세요. 명수가 거의 없잖아. 합격 인수가. 그러니까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이걸 일부러 실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판검사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재판소 서기 출신들이에요. 재판소. 이미 재판소에서 법률학교를 나와서 아까 같은 전수학교, 법관양성소, 그 법률학 쭉 얘기했죠? 경상법학전문대학교 이런 데를 나온 사람이 졸업해서 재판소 서기를 취직해가지고 이미 업무를 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대개 취직이 됐다라는 거예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저 3년 이상 법률학교를 수료하고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경성법학 전수학교 막 그런 학교들은 다 3년 과정들이고 이런 사람들 졸업한 사람들이 이미 재판 서기로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해 특별 전형 시험을 통해서 판검사로 나갔어요. 약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저 유자격자라고 썼잖아요. 유자격자 자격이 있는 놈 이런 말인데 그 자격이 있다는 건 뭐냐? 이 정규 시험을 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없어요. 고시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차별을 받느냐? 이 사람들이 진급도 빠르고 당연히 앞날이 창창하겠죠? 왜? 고시 합격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앞날이 창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특별 임용됐으니까 인정을 잘 못 받죠. 그래서 빨리 그만둬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그만둔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방된 조선에서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요 왼쪽과 오른쪽 두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왼쪽 사진은 누구예요? 오른쪽 사진은요? 네, 민복계 맞습니다. 민복계예요. 왜 제가 이걸 해놨냐면 김병로가 이 특별 임명된 사람이에요. 판사로. 잠깐 해요. 잠깐. 판사를. 한 1년? 1년? 1년 정도 해요. 판사를.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 저 민복계라는 사람은 위에 사람이에요. 정규 고등고시를 합격해서 판사가 돼서 해방 후에 대법원장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리고 이 민복기의 아버지는 민병석이라고 유명한 친일파입니다. 일본 시대 자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학교 어디 나왔냐? 경성중학교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경성중학교는 일본인 전용학교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족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그 이 고시 출신들은 해방 이후에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른바 쪽수에서 밀려서 이 사람들이 언창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창 많아가지고 이른바 쪽수에 밀려서 대법원장도 실제로 여기 출신에서도 나와요 많이. 이거는요 경흥 그 처음에 만든 이름이 경흥 의숙이었어요. 그다 대학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경흥 의숙에는 이 의숙은 후쿠자와 유기치라는 사람이 만든 대학인데 여러분 아시는 그 유명한 복택 한자로는 복택이라는 사람이 만든 대학인데 여기서 많은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인물이 배출이 돼요 여기서. 그리고 처음 이름이 경흥 의숙이에요. 그 학교 이름이 처음. 그리고 이제 경흥 의숙 대학부가 있고 경흥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됐으니까. 대학교도 있고 중등부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전체 이거 뭐 원래 이게 10년부터 45년까지 통계가 다 있는데 45년은 없구나. 통계가 다 있긴 있는데 주요 통계만을 해본 거예요. 주요 연도 통계만. 판사 29, 23 비율로 보면 이렇게 되고 저기 검사는 더 낮아요. 전체적인 이론을 보면 심지어 저기 서기 뭐 이런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판사 검사가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학력도 있어야 되고 집안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약간 친일파적인 분위기도 풍겨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검사가 보통 그냥 검사였는데 새로운 검사가 등장을 해요. 새로운 검사. 사상검사 또는 사상계 검사, 경제검사 또는 경제계 검사라고 하는데 사상검사는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치안유지법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 국채를 변역하는 놈과 사유재산을 제도를 부여하는 놈은 다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국채는 뭐냐? 일본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일본 나라. 일본은 어디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천황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국채라고 하는 것은 일본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이 국채는 그래서 천황이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천황이라는 뜻도 포함돼요. 사실은. 어떻든 국채를 변혁한다는 거예요. 국채를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 조선은 지금 식민지니까 일본이야. 일본. 일본에서 벗어나겠다.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변경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 조선 독립이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두 번째, 당시에 일본에서도 대단히 사회주의가 인기를 끌어요. 사회주의 열풍이야 열풍.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그래서 막스 보이, 마르크스 보이, 마르크스 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회주의 사상이 만연합니다. 왜? 요새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홍범도 장군 심상 철거 문제. 당시에 러시아는 모든 식민지 국가의 우상이에요. 왜? 도와주니까. 너희들 식민지에서 해방되는데 도와주니까 다 가서 너나 가가지고 손 벌리고 돈 주세요. 아니면 뭐 사람 보내주세요. 이런 역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사회주의가 만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제도를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이 치안유지법은 변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보안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치안유지법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형법이 있잖아요. 형법. 아까 내가 다시 기억나 돌리키시면 실체법이라는 게 있다. 실체법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 그죠? 근데 형법은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은 이렇게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형법과 따로 나와가지고 특별하게 뭔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따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형법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형법에 간첩죄가 없냐? 있어요. 간첩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은 그렇게 조선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요것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이 1928년에 개정이 되는데 최고 사형도 가능합니다. 왜 최고 사형이 이걸 왜 굳이 표지를 했냐? 일본에서는 이거로 사형당한 사람이 없어요. 치안유지법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있어요. 조선에서는 있어요. 치안유지법이라는 죄명으로 사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했던 사람인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치안유지법을 시작하면서 이런 사상검사를 만들어요. 일본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경찰에서는 뭐가 있어요? 고등경찰. 고등계 경찰 또는 고등경찰. 이제 고등계 순사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경찰 내에서는 고등계가 전문적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27년 6월에 경성지방검사국에 사상계를 설치하고 28년에는 고등법검사국에 사상부를 설치합니다. 이 사상부는 해방 이후에 공안검사, 지금 공안부 검사 얘기하잖아요. 그 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제계 검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상검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화된 검사가 필요하겠다. 독립운동을 따라잡는 검사가 필요하듯이 사상계도 필요하겠다. 왜 그럼 그게 왜 나왔느냐? 전쟁 이후에 전쟁이 나니까 전시 경제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쌀 팔지 말고 함부로 야매시장에서 돌리지 말고 이런 것들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기 위해서 그쪽에 나름대로 지식과 그 수사 능력과 이런 놈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래서 경제 검사 또는 경제계 검사라고 합니다. 이건 1938년 12월에 지방법원 이상 각급 검사국에 이제 배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특수부 검사의 뿌리가 됩니다. 특수부가 뭐 하는데요? 대략 기업 때려잡는데. 그래서 이 두 단체는 이렇게 사상휴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이거 저 위에 보면 B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건 이제 원본을 복사한 건데 B라고 써 있는 건 이건 함부로 돌리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돌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상월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이거 보면 고등법원 검사국 사상부 이렇게 써 있죠. 고등법원 내에 검사국에서 사상부라는 걸 두고 당시의 사회주의 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것을 연구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아니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은 대략 내용이 이렇고 우리가 어떻게 수사했고 핵심 인물은 누구고 이런 거 쫙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실어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협이라는 거예요. 대협이. 그러니까 함부로 돌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본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재본한 거예요. 재본한. 이렇게 자기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이 정보를 만들고 이 여기 소속 검사들은 일본에서 사상검사 회의를 해요. 그럼 직접 가가지고 일본의 동향도 배우고 일본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조선에서 조선 뭐 공산당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의하는 가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제계 검사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만들었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건 폐지가 돼. 이 잡지는 폐지가 되고 돈이 없으니까 요거로 통합이 돼요. 그 여기에는 사상 관련 사건도 있고 경제계 관련 사건도 있어요. 여기지. 이것도 원본이 아니라 독립계에서 만든 번역본 책 표지를 제가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네끼리 나름대로
여기 봤듯이 전문화와 조직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잡지도 발행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지네끼리 이런 일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공안 검사와 특수부 검사들은 사실은 따지자면 뿌리가 여기에 있다. 이게 연결돼서 그래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재판제도라나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라든가 판사라든가 이런 형식들 이런 형식들이 대부분 다 해방에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일본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거나 그것도 남쪽과 북쪽이 다 있는데 아무튼 재판소에 재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위군정이 들어오죠? 위군정이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존의 조선인들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냥 다. 100% 다 쓰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다 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야 너희들은 일본에 협력을 했지만 친일을 했지만 조국이 상황이 이러니 너희들 한 달간 합숙해서 조국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조국관도 새로 가지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채용이 돼. 그냥 다. 미군정이에요. 다. 게다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7대 비율이 7대 3이잖아요. 그 판사 검사 7대 3. 그러면 7을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때 서기했던 사람들을 바로 그냥 시험 봐가지고 바로 판사로 다 임명해요. 판검사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그 해방 후에 유명한 간첩잠 검사 또는 사상 검사로 유명한 사람이 오제도로 한 사람이에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오대조. 오제도는 어디에서 서기를 했냐?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서기를 근무했어요. 신의주 지방법원이 어떤 동네냐? 신의주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당시 만주는 누구 판이냐? 그 저기 뭐야 두 가지 만주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만주국이 건설이 되고 만주국 계열의 사람들과 일본인들이 같이 있는기도 하고 또 하나는 조선의 독립군의 원천지에 거기가 조선 독립군의 원천지고 조선 독립군은 어디 아니, 조선 독립군 아니고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했냐 중국 공산당에 소속돼서 활동했어요. 왜냐하면 조선 공산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코민테렌 중앙 본부에서 해체를 시켜요. 너희들은 맨날 싸운다, 치고박 싸운다, 해체시켜버려. 그거 없어요, 조선 공산당. 그러니까 조선인이 어디에 공산당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일본 공산당에 가입하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요. 어쨌든, 신의주라는 것이 그만큼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독립운동 사건, 그게 사회주의에 관련된 사건이든, 민족주의에 관련된 사건이든 많이 일어나요. 거기서 보고 많이 배웠어, 오제도가. 서기하면서. 그 고대를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도연맹. 해방국의 문제된 왜 보도연맹이라고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여기. 보도연맹의 출발은 어디냐. 해방 일제시대 때 보호관찰제도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또 저것도 만들어. 보호소도 만들어. 보호소. 거의 다 모이라 그래. 그래서 그 교육도 시키고 대화숙이라는 걸 또 만들어요. 그런 단체들을 만들 때 보도연맹을 만들었던 검사들이 거기서 밑에서 일을 해요. 그걸 그대로 본뜬 거예요. 어쨌든 그 이런 그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해방 후에 단절이 안 되고 단절이 되고 반성화하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예를 들었듯이 판검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한테 특정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교육을 시켜서 너네는 용서해 줄 테니 다만 조국에 큰 봉사를 해라 뭐 이런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다 임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검사들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검사들 중에 지금 그 전주 출신의 최대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여기 전주에 계시는 고향이 전주이신 분은 모르겠지만 거기 가면 동상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지? 의자에 앉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누구랑 같이 있냐? 김병도랑 같이 있어. 김병로, 최대교 이렇게 같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좀 요약하자면 그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는 그 대한제국기에 관련된 재판소 구조법과 그리고 이준을 포함한 검사제도.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의 변화와 조선인들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준 게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거 뭐예요?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인데 이게 현재 사는 건데 이게 바로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 고등법원이 있던 건물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은
그 사진은 종로 2가에 있다가 지금의 자리로 얘들이 멋있게 건물을 만들고 법원, 세 개의 법원을 일로 옮기는 거예요. 세 개의 법원이 옮겼다는 건 뭐예요? 검사들도 다 여기서 근무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금은 시립미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서대문 감옥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바라보며 점점점 했는데 여기서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 또는 일반 시민을 비롯해서 이런 재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갇혀서 독립운동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갇혀서 죽거나 사형당하거나 병들어 나와서 고생하거나 등등등 이 사법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